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연구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첫째, 심판 매수입니다. 사법부와 검찰, 선관위, 언론까지 장악합니다. 둘째, 출전 방해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셋째, 규칙 변경입니다. 합의 처리 원칙을 무시하며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한치도 다름없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 원구성은 의회 민주주의 역사이자 전통이고 규칙입니다. 21대 국회 원구성 어떻게 됐습니까?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차지하는 의회 독재를 저질렀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민주당이 18대 국회에 단 81석을 차지했을 때 3개월 가까이 개헌협상 지연시켰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 6석을 차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런 이율 배반, 내로남불이 공공연에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을 하면서 협치를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와서 연설하는 줄 알았습니다. 실컷 두들겨 패놓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문재인 정권엔 위선과 뻔뻔함이 있을 뿐입니다. 도덕적 가치, 상식과 원칙,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너졌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신 분인데 왜 그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공수시가 지난 장자연, 뭐 김학의 사건에도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던 분이. 박원순 전 시장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대통령께서 다른 국정 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던지 미국 CNN이 문 대통령 침묵해가지고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문 대통령님의 이 저 성인지 감수성이 이거 내 편에 따라서 이거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지 뭐 젠더 감성을 뭐 부르짖던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또 미투 운동에 앞장섰던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도 안면몰수 막 침묵하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런 성 인재 감수성도 우파에만 작동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총리님께서도 과거 당대표 시절 성범죄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던데요. 예. 2019년도 강용석 전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폐륜적 성 스캔들로 한나라당 문화와 직결된 문제다. 한나라당이 퇴한과 무관치 않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과거 말씀 논리라면은 민주당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사건도 민주당의 문화와 또 퇴한과 무관치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렇고 지금 뭐. 지금은 송구하다 생각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성범죄 사건이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당원의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보선이 치러질 경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그 규정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예. 민주당이 공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현재 그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정당의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지내셨으니까. 이제 당대표는 과거지사이고 현재는 제가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 두 시장님의 성추행 사태로 보궐선거에 국민열세 얼마 들어가신지 총리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은 선관위 추계가요 1031억 원, 서울 764억 원, 부산 267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성범죄로 해서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정당에게 그 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이 법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당에서 일할 때 이제 이 보궐선거를 유발한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을 저도 직접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상대 정당의 대표도 호응을 했었는데 그것이 벌써 15년 전 일인데 지난 15년 동안에 어느 정당도 그걸 실천한 정당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하자마자 피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전달됐어요. 그리고 뭐 이 경찰청에서는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내부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실시간 전달된 거 이거 위법 아닙니까? 저도 신문에서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게 이제 피해자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특히 그것이 진원지가 경찰이라든지 그 이제 이 정부 쪽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에서 봤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총리님께서 확인을 좀 하시고 지시를 하셔야죠. 이게 총리님 역할이시죠. 네, 이 문제는 이제 현재 뭐 수사도 하고 고발도 이루어진 일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직접 그걸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사실 유출권 저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법대로 할 일입니다. 이 사건은 박원순의 이 성추행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방조 부인했다는 점에서 집단 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모든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순리대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에 의해서 밝혀질 것은 밝혀지고 또 누군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울 경찰청에서 서울시에 이 경찰을 파견한 거 아시죠?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파견 법적 근거? 글쎄 제가 그건 그 잘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파견된 사람이 아예 비서실 출근해서 비서 역할도 하고 또 심지어 설렁탕 배달까지 했다는 제보가 있어요. 이러면 이게 무슨 협력 아닙니까 이게? 저는 뭐 그럴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럴이 아니고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총리님께서. 네? 그래서 어머게. 현직 경찰이 그렇게 품위를 손상할 일을 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혹이 지금 짙다니까요. 총리님, 백선엽 장군님 빈소에 주문 다녀오셨죠? 예. 그런데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도 애도 성명을 발표했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 주문 안 하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을 보내서 정중하게 조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백 장군을 구국 영웅이라고 하고 서울 현충으로 모셔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백 장군님은 이제 그 양면성이 있죠. 그러나 6.25 전쟁 때 공을 세우고 국가에 충성을 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그것과는 별개로 공은 공대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렇게 애도를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보내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그 중요한 자리에도 대통령께서는 직접 조문을 하시지 않고 비서실장을 보내서 조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그런 관례입니다. 그렇다 기가 막힌 것은 총리님 백장군이 안장된 바로 다음 날 본처에서 백장군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이게 저 기록에 뒤통수를 때렸어요.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이거 무슨 근거로 한 겁니까 이거? 당연히 그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국가보훈처가 규정에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일은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법과 제도 얘기하면서 법과 제도 제대로 지키는 거 없습니다. 법과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법과 제도를 잘 지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확인 좀 한번 해보십시오. 총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법무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성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이셨죠? 네. 민주당은 일상의 성폭력, 성희롱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이 편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당대표 때 하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4월엔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무부처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무장관으로서 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하시는 겁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한 5건 정도가 고소고발이 돼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경찰 수사 중인 상태이고 검찰 단계로 넘어와서 제가 보고를 받게 된다면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요? 이 권력형 성범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자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박 시장 지지자들부터 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장관님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내 아들 신상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들이지 말라고 아주 세게 말씀하시던데 이런 때 2차 가해자들한테 아들 문제처럼 좀 강력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무장관으로서. 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의원님의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 질문과 제 아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은. 뭘 바람직스러지 않아요. 난 공평하게 공동하라는 얘기죠.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관께서는 소신을 쉽게 바꾸는 편입니까? 장관께서는 소신을 쉽게 바꾸는 편이냐고요. 국민께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장관께서 추선 때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법 발의에 참여하셨던데 기억하시죠? 아마 그때 민주당의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상천 전 법무부 장관이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름 올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당론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분이 지금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해가지고 검찰총장 겁박하시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질문이십니까? 예. 질문이 겁박이라면 사실과 다르고요. 정당한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 언론의 중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관이 직무상 지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때는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하는 법 내고 그때의 추미애는 어디로 간 겁니까? 이렇게 그때는 24년 전으로 그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이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은 관례적으로 상례적으로 늘 지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말없이 따랐던 것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어떤 추미애를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극히 외외적으로 검찰총장이 수사의 중립성을 깨든가 또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한 사건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하기 위해서 부장회의와 수사자문단 이런 것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추 장관님이 발의했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세균 총리, 서른 의원도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은 윤석열 때리기 앞장서고 있던데 이거 정권 잡으니까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내 편 수사를 하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그때는 3당 야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권이었고 여전히 검찰의 수사 독립은 보장되지 않았던 24년 전 일이고요. 지금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고 바로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깨고 있는 검찰총장을 문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 장관님은 과거 검찰총장님의 임기 보장을 위해 또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장관님이 2014년 대정부질문 때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 내쫓지 않았습니까? 수사검사, 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겁먹은 검찰의 공수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님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장관님 취임하자마자 울산시장 선거 이 청와대 공작 사건의 수사검사, 기소검사 공중분해시키고 좌천시켰어요. 이것도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겁니까? 저는 전제 사실이 틀렸습니다. 저는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좌천시켰잖아요. 지휘부만 인사 이동이 있었고요. 이래서 이 정권이 뻔뻔하다고 하는 거예요? 좀 듣고 있으세요? 예? 듣고 계시라고? 장관님, 이래서 조국의 적은 조국, 이래서 조적조, 추미애 적은 추미애라는 뜻에서 추적추, 이런 말이 한간에서 회자가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의원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참 눈이 없구나. 오늘 장관님께서 페이스북에 본인이 핍박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거론했던데 핍박의 주인공은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총장이 수사팀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했던 것은 이미 언론 보도에 적나라하게 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장관님이 지금 공정과 정의 여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일련의 행태를 보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평소 수명자라는 표현 잘 쓰십니까? 저는 법관 출신으로 수명 법관 이런 건 낯설지 않는 법률 용어이고요. 법률 용어 사전에 있는 단어이고요. 법전에 있는 말입니다. 장관님 발언 자료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전에 있다니까요. 아니 장관님 발언 자료 말이야. 예? 말씀하신 거.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아니 왜 자꾸 따지려고 그래. 내 얘기 지금 답변만 하시면 되지. 국무회의 지금 싸우러 나왔어요? 그런데 장관님 기분 좀 가라앉히시고요. 여기 와서 싫은 소리 듣는 거죠. 좀 가라앉히시고요. 그런데 제가 싫은 소리를 들을 자세는 충분히 돼 있는데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주시지 모욕적인 단어나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뭘 아니기를 뭘 아냐. 그런데 이 그 수명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법무부 알림이 어찌된 일인지 열린민주당 최강우 의원의 페이스북에 등장했습니다. 법무부 문건 그러면 최 의원에게 전달했습니까? 의원님은 페이스북 하십니까? 네, 합니다. 네, 그러면 페이스북이라는 건 제가 최강우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면은 그렇게 한 2시간 뒤에 날라질 리가 없어요. 최강우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옮겼다고 하는 시각은 제가 법무부에 장관 지시니 공개하라 하는 시간과 무려 2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달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전파돼서 갔겠죠. 그래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2시간 정도의 그 전파는 그 사이에 저의 글이 이미
이 한 수만 개가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뭐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래?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안 맞아요. 가만히 계시라고. 발언 신청을 하시던가. 그래서 제가 저희와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페이스북을 하는 국민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봐봐, 들어보세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꼴이지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네?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저만요? 지금도 그러면 왜 탄핵 소추안을 냈겠어요? 지금도 공정과 정의를 세워달라고. 그럼 탄핵 소추안을 냈겠어요? 나 혼자만 얘기하면.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수명자라는 표현이 주로 군사법원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법률 용어 사전에 아니, 있다니까요. 아니 내 말 끊지 마시라고요. 주의 좀 주세요, 의장님. 의장님, 이거 시간 줘도 주의 좀 주세요. 시간 좀 더, 이거 시간 더 주세요. 잠깐 들어가세요. 내가 예. 국민의 태도가 저렇게 하고 의장님 가만히 계시고 그러세요. 들어가시오. 예. 이거 10초를 더 그 정부 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대정부 질문은 의원 개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한 지역이나 정당의 소속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장관님, 이 수명자라는 표현을 이 저기 이 행정 용어이지만은 법 용어이지만은 이걸 우리 장관께 주로 쓰시지도 않고 또 이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 이 군 법무관 출신인데 이 수명자라는 표현이 그 페이스북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강욱 의원이 이 작성에 관여했다 이 지금 추측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왜 그 처음부터 그렇게 난립니까? 난리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그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질문을 하셔야지 수명자를 제가 안 쓰는 용어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근데 법무부에 알림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서 저의 명을 거역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니까 그토록 야당에서 저에게 반격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령, 지휘 이런 말을 즐겨 씁니다. 왜 저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최고 감독자인데요. 이 법무부 장관하고 이 검찰총장은 최강욱하고 장관의 명을 받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수명자라고 명확하게 쓴 것이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아니, 그 논리 의원님 알겠습니다. 말씀은 최강욱은 그런 수명자를 쓸 수 있고 남자고 여자인 하십시오. 법무부 장관은 수명자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들어가십시오. 하시면서 들어가십시오.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해자는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들어가십시오. 제 아들 신상까지 결부시켜서 질문을 하니까 들어가십시오. 오늘의 질문은 제가 연결이 잘 안 돼서 죄송하지만 들어가십시오. 이 정도밖에 답변을 못함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양해해 줄 테니까. 장관 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 평등, 정의 등 국민들께 화려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중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김태희 의원님, 김태우 의원님, 예.
예,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